밴쿠버 필그림 오케스트라가 역량 있는 한인 청소년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영 아티스트 음악 콩쿨 대회 본선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콩쿨 대회 참가자들은 어느 해보다 높은 기량을 선보여 대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밴쿠버 필그림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제5회 영 아티스트 음악 콩쿨 대회 본선이 지난 21일 퍼시픽 코스트 음악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모두 6명으로 절반의 참가자가 현악기 연주를 선보였으며 목관악기인 플룻 연주도 있어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또 탤런트도 많고 그런 애들한테 오케스트라랑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일을 시작해서 지금 5회째 맡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본선곡은 오케스트라와 협연 가능한 협주곡 한 악장으로 모차르트를 비롯한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필그림 오케스트라 석필원 지휘자를 중심으로 몇몇 음악 전문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대회 입상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회가 끝나고 즉석에서 입상자를 발표한 석지휘자는 올해는 특히 참가한 모든 이들이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주어 전원이 입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밴쿠버 필그림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은 오는 11월 16일 써리벨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얼티비 뉴스 김상은입니다.